벼락치기에 성공하셨습니까? 네. 오케이, 리더스뱅크 16, 20 중1. 나 어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20. 오케이, 그 다음에 98.5회 4.8회 98점. 매칭 점수 높네요. 규현이 매칭이 없네? 매칭이 매칭이 뭔지 몰라? 이거 매칭. 오케이, 4점 초이 9.4회 오. 테스트. 뭐 알겠습니다. 연동이 열심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종준 에서는 뭐였더라? 1에서 3. 그래서 저 90도 넘어가야 되는 줄 알고 80도 넘어가는데 3이 좀 부족하다. 매칭도 없고. 문자 솔 3 매칭 점수 오케이. 그 다음에 4개 2, 3. 와우, 19에 26.7. 이거 하느라 머리 아파진 거 아닐까 혹시? 아, 안 되는데 그러면. 오, 너도 많이 했네. 너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너도 모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 근데? 그럼 제가 그걸 안 했던 거야. 뭐냐? 오케이. 예문 안 해갖고 저희 예문에서 잠깐 보였어요. 그랬구나. 초이도 매칭이 없네요. 매칭 하세요. 자, 그래서 아니요. 먼저 리더스뱅크 먼저 할게요. 리더스뱅크. 왜 리더스뱅크?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였습니다. 저도 벌치겠는데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넘버 17. 카테고리 게임. 준비됐나요? 네. 타이틀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Bye, bye, wood. Okay. 그래서, many people play rock, paper, scissors. Many people,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Many people play rock, paper, scissors. Children play this game. Children play this game for fun. Others often do it. Adults often do it to choose something. To choose something.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 Players just pick one of three choices. Players just pick one of three choices. Rock, paper, or scissors. Rock, paper, or scissors. But winning is not easy. But winning is not easy. We can't read other players' minds. We can't read other players' minds. When we win,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However, scientists have a different idea. Scientists have a different idea. They studied this game for many years and found an interesting fact. Boys and girls make their first choices differently. Boys and girls make their first choices differently. Boys usually start with rock. Boys usually start with rock. But girls often choose scissors. But girls often choose scissors. So when you play with boys, choose blank first. With girls. Use blank. Okay, 그러면 조사하고 했던 것들. 그래서 초이야, 오픈의 위치. 아 이거구나. 이거부터구나. 왜 plays가 아니고 play 해야 돼요? 그렇죠. Children이 뜻이 아이들이고 뭐의 무슨 형? Child의 복수형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day죠. 그러면 day plays예요, day play예요, day play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children은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plays 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솔, open의 위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나이 들어가는 말이. 오케이. 그래서 open을 보고 무슨 부사라고 배웠죠.
그렇죠. 빈도 부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오픈의 위치에 대한 얘기는 뭐?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가 들어갈 자리다? not이 들어갈 위치다. 또는 조동사, 비동사, 조동사, 비동사, 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 이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do it, 동사가 do it인데 do it은 조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open의 위치가 do it이라는 일반 동사 앞에 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다솔 계속해서. 어더츠 don't do it이죠. 어더츠. 자, 그들이 그것을 한다는 뭐예요? they do it이죠. 근데 그,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뭐예요? they don't do it이죠. 그들이 그걸 합니다. they do it. 그들이 그걸 안 합니다. they don't do it. 그러니까 don't가 들어갈 위치가 open의 위치하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다가 open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이다. 그래서 동의는 조비 뒤 일반 앞 이런 말을 참 좋아하죠. 됐습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라는 얘기나 조비 뒤 일반 앞이나 똑같은 얘기이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do it 앞에 와야만 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동의 do it에 대한 얘기. Play like paper scissors. 오케이, 그래서 play this game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죠. do it은 뭐 대신 왔다? play this game. 그러니까 this game이 가위바위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others often do it 대신에 others often play this game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규현이네 to choose something은 네 가지 중에 뭐든가요? 여기 네 가지 안 써놨나? 오케이, others often do it to choose something. 자, choose something의 뜻은 뭐예요? choose something. 그렇죠. 어떤 것을 고르다 라는 동사죠. 그때 앞에 to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고르는 것, 어떤 것을 고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고르기 위한, 어떤 것을 골라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맞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중1 정도면 네 가지 뜻이 된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것. 잠깐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서 to choose something이니까 어떤 것 고르는 것, 어떤 것을 고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고르기 위한, 어떤 것을 골라서. 그럼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려요? 어떤 것을 골라서? 같은 의견입니까? 그럼 또 동의 의견은? 고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고르기 위하여다? 어. 또 초의 의견은? 고르는 것. 어. 또? 고르기 위하여다. 그러면 others often do it. others의 뜻은 뭐예요? 어른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주 가위바위보를 한다 해놓고 뒤에 to choose something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어른 다 쓸게요. 어른들은 자주 그것을 한다 한 다음에 그거 뭔가를 지금 to가 없다 하면 뭔가를 고르다죠. 뭔가를 고르다. 그럼 여기다 뭔가를 고르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어른들은 자주 그것을 한다 뭔가를 고르는 것 어른들은 자주 그것을 한다 뭔가를 고르기 위하여 어른들은 자주 그것을 한다 뭔가를 고르기 위한 어른들은 자주 그것을 한다 뭔가를 골라서 그게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그렇죠. 뭔가를 고르기 위하여가 제일 잘 어울리죠. 내용이. 어른들은 자주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해놓고 가위바위보를 자주 하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 이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choose someth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고 그래요? 부사적 어찌시적 용법이다. 자, 부사란 어떤 질문에 어떤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 했어요? where, how, why. 뒤에 땅쟁이 안겠죠.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문장의 부사 어찌시라고 하고 여기는 왜 한다 뭔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자주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자주 하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유. 됐습니까? 가위바위보 자주 하는 의도가 뭐다? 뭔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누가 설거지할지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누가 밥을 할지 뭐 이런 거 선택할 때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가 좀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올지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우리요? 그냥 가위바위보 안 하는데요. 그냥 시키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중학교 내내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중학교 때, 중학교 1, 2학년 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자, 여기서 밑에서 했잖아요. 의도를 나타내는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래서 뭔가 선택하기 위해서 자주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 they often do it이죠? Why do they often do it? 왜 자주 그런 짓을 하나요? Why do they often play this game? 이 게임 왜 자주 합니까? 선택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is game은 당연히 가위바위보고요. 그 다음에 초이 여기는 왜 is가 못 오고 are 써야 됩니까? R도 be 동사고 is도 be 동사인데 오케이 좀더 의미로 얘기해 주세요. 수학 뭐 문제 풀듯이 얘기하지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y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그쵸. 이 게임의 규칙은 쉽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끊어읽기 하면 얘는 무슨 시일 뿐이야, 그냥. 어떤 시죠? 어떤 규칙? 이 게임의 규칙.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 규칙이 룰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rules라고 무슨 형태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day란 말이야, day. 얘는, 자, 꾸며주는 게 주인공이야. 꾸밈을 받는 게 주인공이야. 그렇죠. 꾸며 받는 게 주인공이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게임이 쉽다란 얘기야. 게임의 규칙이 쉽다란 얘기야. 게임의 규칙.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게임이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물론 이 게임이 쉽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의 구조가 이 게임의 규칙이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규칙이 룰스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데이 is simple이야, 데이 are simple이야, 데이 are simple.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책상의 다리가 부러졌다. 부러진 이런 형용사가 있죠. 부러진이 뭐야? 부러진. 부러진. 브레이크의 3단 변신 중에 세 번째 녀석 쓰면 되겠죠. 브레이크가 뭐가 되니까 부서트리다니까.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큰 하고 세 번째 녀석은 부러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책상에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얘기는 더 렉스 오브 더 데스크겠죠. 그러면 책상이 부러졌다는 얘기야,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야. 다리. 그렇죠. 그러면 더 렉스 오브 더 데스크 are 브로큰이야, 더 렉스 오브 더 데스크 is 브로큰이야. are 브로큰인 거죠, 여기에. 그럼 부러진 건 책상이야, 다리야. 다리. 근데 여기 다리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니까 이거 암만 길어봤자 똑같이 이거 보고 is이 아니고 이거 보고 day니까 they are broken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 여기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했을 때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게임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규칙이 쉽다라는 얘기고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와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있을 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인 거고요. 그 다음에 simple. 그래서 simple에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뭐 상관없어. 이 자리에 바꿔 써도 아무 상관없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단하다는 얘기는 어떻단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은 뭐다? easy죠, easy. 그렇죠? 단순하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니까 easy로 바꿔 써도 똑같겠죠. 그래서 the rules of this game are easy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가 있던가요? 단순한이죠. 심플의 단어들이 단순한이죠. 그럼 한글로 단순한의 반대말은 뭐예요? 복잡한. 복잡한 혹시 찾아보셨나요? 뭐든가요? 와우, 그렇게 어려운 말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렇죠. 아, 이게 그거구나. Complicated. Complicated의 뜻은 뭐? 복잡한. 이것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콩글리시로 많이 쓰는 complex. 이것도 복잡한이죠. 진짜. 한국 사람들은 complex를 뭐로 써요? 뭔가 약점으로 쓰죠, 약점. 그렇죠? 아, 나 complex, 아, 나 쌍꺼풀 없는 게내 complex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 쓰는 용어예요. complex는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복잡한 이런 뜻입니다.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저 잘못 쓰기 시작했겠죠. 언어라는. 오케이. 그 외에도 또 easy의 반대말도 있죠. easy가 쉬운이니까 어려운은 뭐예요? 그렇죠. hard라든지 difficult 이런 것들도 반대말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complicated, complex 어려운 hard. difficult는 simple과 easy의 반대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라는 게 공부해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죠. 뭐 듣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되고, 어휘도 해야 되고, 어휘가 뭔지 알죠? 단어 외우는 거? 어휘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중에 중학교 때는 문법이 좀 중요하게 배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갑자기 어휘가 어려워집니다. 단어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 어휘도 지금부터 차분하게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The rules of this game are easy. The rules of this game are not hard. 됐습니까? 어렵지 않다, 단순하다. Okay. 그 다음에 player just pick one of three choices 에서는 그래서 동의야, pick 동의어. Choose. 그렇죠. pick의 뜻이 고르다, 선택하다는 뜻이니까 pick 대신에 뭘 써도 되겠다. choose를 써도 되겠죠. player just choose 해도 되겠죠. 그니까. 자, 그 다음에, 김다솔. one of 뒤에는. 그쵸.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복수형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one of의 뜻이 뭐예요? 그쵸. 뭐뭐 둘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one of three. 초이스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절대 맞을 수가 없죠. 됐습니까? 반드시 one of three choices라고 반드시 one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꼭 와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단수 복수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길 가다가 친구 10명을 만나도 나는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난다 그러고, 길 가다 친구 한 명을 만나도 나는 길 걸어 가다가 난 엄마 심부름 가다가 친구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한명 만났다고 해서 친구 한명 만났어. 10명 만났다고 해서 친구들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국어는 단복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언어란 말이야. 근데 영어는 반대로 단복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고 단복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 이것들에 대한 문법 문제는 항상 단골 출제됩니다. one of 뒤에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돼요. 그럼 내 친구들 중한명할 때는 one of my friends라고 해야지 one of my friend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choice는 품사가 명사죠. 뜻이 뭐니까? 선택이죠. 그러면 choice의 동사형은 choose죠. choose는 동사, choice는 명사. choose는 고르다, choice는 고름, 선택. 됐습니까? 이것도 어휘력입니다. 그 다음, choose의 3단 변식 뭐지? choose choose chosen, chosen. Okay, rock, paper, scissors. Well, winning is not easy. 오케이. 그래서 초이야, 위닝은 둘 중에 뭐디?
그렇죠. 이기는 것. 그러면 예를 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 그래요? 동명사라 그래요?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위닝만 들고 와서 선생님 위닝의 뜻이 뭐예요? 하면 한 가지 뜻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위닝만 뜻을 물어보면 이기는 중인, 이기는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 속에.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뜻을 정할 수가 있고, winning is not easy의 뜻이 뭐니까?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걸 보고, 동사에 ing 붙여서 뭐 만들었다? 동명사 만들었다. 그래서 현재분사, 이기고 있는 중인이란 뜻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라는 동사가 뭐 됐다? 명사 됐다. 됐습니까?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동명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좀 이따 ing 또 나오죠. 같은 녀석인지 다른 녀석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규현아, not easy를 한 단어로 하면? 그렇죠. difficult, hard 하면 되겠죠. complex, complicated. 결국 복잡한 또는 어떤 이란 뜻이 오면 돼요? 어려운 이 오면 되니까 winning is hard, winning is difficult 하면 되겠죠. 뭐 difficult 정도의 스펠링은 다 아시죠. winning is difficult. 승리는 쉽지 않아. 다시 말하면 승리는 좀 어려워. 승리는 감방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We can read other people's, other players' minds. 자, mind의 뜻은 싫어하다도 있고 마음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란 뜻으로 쓰였죠. We can't read니까. We can't read다. 무엇을? Other players' minds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동의. 왜는 둘 중에 뭐디? 왜는 뭐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hen을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언제라고 물을 때 쓰인다라고 배웠죠. 근데 네. when이 언제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 할 때니까 뒤에는 누가 뭐 한다가 오고 when we win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때 이런 뜻이죠. When we win. 우리가 승리할 때는 말이죠. When we win. 그래서 when we win의 뜻이 언제 우리가 이기니? 라고 묻는 말이 아니고 뭐? 우리가 승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때.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야.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해서 생략된 것은? think 뒤에 뭐가 생각된다? that. 그럼 이 that은 뭐한 놈이야? 여러가지 that 중에서. 그렇죠. 뭐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거? 자,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얘기가 뭐냐? we are lucky는 우리는 운이 좋다죠. 근데 that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 좋다라 는 것을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 된가? 그러니까 앞 문장하고 붙이면 왜냐면 우리가 뭐 할 때 승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한다? 우리가 운이 좋다라 된 거. 그래서 이러한 겉 만드는 데스를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부른다?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한대요. 이거 왜 명사절이라고 하냐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아. what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은 꾸준히 얘기했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뭐다? 명사다. 근데 문장이 명사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보고 명사절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that을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한대요. 저는 그냥 줄여서 겉 만드는 that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 좋다를 우리가 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길 때 우린 그냥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생각한다? 우리가 운이 좋았다라 이것을. 됐습니까? 자, We are lucky는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that 때문에 겉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owever의 뜻은 뭐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에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다는 사인이라고 얘기했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scientists have a different idea. 그래서 have a different idea. a different idea의 뜻은 뭐예요? 다른 생각이죠. 네. 그래서 규현아 풀어서 이게 다른 생각이란 얘기는 뭐 어떤 생각이란 얘기지?
운을 뭐? 뒤에 못 들어서 그래. 운을 쓰는 게임이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We are lucky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 딱 좋아? 그러니까 however가 들어가기 딱 좋은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연구하고 실험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너무 춥다. 저 너도 덮고 있는 나도 한번 더워보자. 됐습니까? 됐지?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이제 따뜻한 바람이 올 거야. 찬바람 저로 보내야지. 규현이하고 같이 우리 셋이 한번 써보고자.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 데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사이언티스트. 이제 규현이도 감탄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사이언티스트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스터디드는 원래 스터디의 뜻은 여러분 공부하다라고 제일 먼저 만나는데 네. 과학자들이 또 공부했겠어요?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터디드의 뜻은 뭐 했다? 연구했다. 그래서 연구 스터디가 연구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가 아니고 과학 그들이 연구를 했다. 연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했다. 오케이. 디스 게임은 당연히 가위바위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심심하신 분, 아 심심하지 않고 감기 걸리신 분. 여기서 4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원래 4의 뜻은. 근데 여기에서 4의 뜻은 뭐야? 내가 이걸 조사 못했지. 그렇죠. 딱밤 일단 맞고 시작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토이 4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뒤에 숫자를 나타낸 말과 시간 단위의 복수형 나왔죠. 그러니까 for many years의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됐습니까? for many years에서 for의 뜻은 동안인 거죠. 동안. 저 제 얼굴이죠.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토이 화내지 말고. 됐습니까? 막 드립 이빠이다 막 이러면서 막. 됐습니까? for many years의 뜻은 여러 해 동안. 부끄러움은 당신 목입니까? 괜찮습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For many years는 여러 해 동안.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솔 왜 find가 안 되고 found 돼야 돼요? find의 과거형이고 앞에 day가 생략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연구했던 것도 언제 일이고 과거일이고 그들이 발견한 것도 과거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 그렇죠. 말대로 사이언티스트가 생략됐고요. 과학자들이 연구했고 그리고 뭐했다? 발견했다. 전부 다 과거에 과학자들이 한 행동이니까 전부 동사가 무슨 형태로 쓰여야 된다? 과거형. 그러니까 found가 왜 find가 아니고 found니? 라고 물어보시면 studied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연구했던 것도 과거고 발견했던 것도 다 과거일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동희야, interesting은 둘 중 뭐니? 현재 문사. 현재 문사란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해줘.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자, 맨날 이거 물어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의 뜻이 뭔데? interest의 뜻이 무슨 뜻인데? 그렇죠. 흥미를 갖게 하다, 재미있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얘가 동사란 뜻이죠. interest는 동사인데 흥미를 가지게 하다란 뜻인데 여기다가 뭐를 갖다 붙이면 ing를 붙이면 흥미를 갖게 하는 뭐 중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흥미를 갖게 하는 이때 이런 식으로 쓰이면 현재 분사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나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서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됐다라 그러죠. 어떤 흥미를 갖게 하는 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다. 흥미를
학계 하는 거.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였을 때를 보고 뭐라 그러고? 동명사. 나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서 이름식. 이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들이에요. 보이콧 재팬하는 김에. 아,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냐 흥미를 갖게 하는이냐. 근데 뒤에 보니까 팩트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합치면 뭐가 돼요? 어떤 사실? 갖게 하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미있는 사실 하면 되겠죠. 재미있는 사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전에 나왔던 위닝은 승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쓰였을 때 보고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게 됐을 때 동명사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어떤 사실 흥미로운 사실 무슨 시가 되면 어떤 시가 되면 학교생들이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분사란 얘기는 결국 동사가 뭐 됐다? 동사가 그렇죠. 형용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로서 흥미로운 이란 뜻이다. 그리고 하는 일은 팩트를 뭐 해준다? 보여준다. 어떤 사실 흥미로운 사실. 그래서 어떤 시 형용사 다 같은 얘기. 동사에 ing 붙여서 어떤 시 만들 수도 있고 이름 시 만들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interested는 그럼 왜 안 돼요? interested는 왜 안 돼요? 네. 사실이 흥미로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무슨 형태의 형용사하고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의 차이라 그러죠.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드는 이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죠. 근데 얘가 하는 일이 팩트를 꾸며주고 있는데 사실이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까? 아니면 사실이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로워 하는 사실이야? 흥미롭게 하는 사실이야? 그렇죠. 사람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ED형은 여기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흥미를 느낀다 이런 얘기 할 때 나는 흥미를 느낍니다. 난 재미있어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뭘 쓰는 거예요? I am interested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래? 어떤 시? 학교에서는 무슨 분사? 분사. 그러면 분사란 얘기는 무슨 시 된다는 얘기? 아까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분사 분사. 분사란 말이 붙으면 공통점은 동사가 뭐 됐다? 형용사 됐다. 근데 ing형은 그 뜻을 그대로 하는 run의 뜻이 달리다니까 running은 뜻은 뭐예요? 달리고 있는 됐습니까? 근데 ed형은 뭘 당한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interest가 흥미를 갖게 하니까 ed형인 interested은 흥미를 가지게 된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게 된 사실이 아니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interesting fact를 듣고 I am interested 되는 거죠. 이걸 보고 ing형과 ED형의 차이라 합니다. 보통 ING는 뭘 꾸며주냐? 어떤 영화 같은 거 있죠? 영화. 그렇죠? 흥미로운 영화. Interesting movie. 그러면 ED형은 보통 사람이 오죠. 그래서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 Boring이 뭐예요?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이죠. 그럼 Boring movie를 보면 I am bored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라져가니까 기분 좋네. 그 다음에 boys and girls make their first choices differently 에서 왜 different가 안되냐 했는데 규현아 왜 아 다솔 왜 different가 아니고 differently 해야 됩니까? 다르게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자, 이 문장 전체의 뜻이 뭘 것 같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뭘 만든다?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을.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한다 이 말인 거죠. 선생의 첫 번째 선택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선택을 한다. 그러면 differently의 뜻은 뭐고? 다르게. different의 뜻은? 다른. 그러면 다르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합니까?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거죠. 다르게 선택을. 자, differently가 하는 일이 make라는 뭐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 그렇죠.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다야, 어떤 하다야. 어찌하다. 그렇죠. 어찌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르는
부사라고 부르는 무슨 시 형태, 어찌 시 형태를 써야지. 무슨 시 형태 쓰면 안 된다. 그렇죠.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 different make에 differently 하게 make해. 하게 make 하는 거. 다르게 make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와서 동사를 꾸며주려니까 부사가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뭐예요? You look happy. 그렇죠. 너는 우리말로는 행복하게 보인다죠? 네.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y. 근데 여기는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해석되더라도 happily를 써서는 안된다. 형용사 써야지 부사 써서는 안된다. 근데 여기서는 왜 부사 써야 되냐? 얘가 하는 일은 make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make야? 어찌 make야? 어찌 make. 그렇죠. 다르게 make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oys usually start with rock 에서 초이야, 여기 with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죠. 오케이. 윗에 여러가지 뜻, 무슨 뜻도 있고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고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고 뭐뭇을 가진 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남자아이들이 보통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바위와 함께입니까? 바위를 사용하여야 바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윗의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죠. 남자애들은 보통 뭘 사용해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한다? 바위를 사용해서 시작한다. 뭐뭇을 사용하여 라는 두 번째 배운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 with girl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규현아 with girls. 그래서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야, 뭐뭐를 사용하여야, 뭐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여기 생략된 말은 뭐? 여기 생략된 말은 뭐? play. 그렇죠. 됐습니까? When you play with girls. 그래서 네가 play 할 때 누구와 함께 play 할 때? 여자아이들과 함께. 됐습니까? 함께 play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남자아이와 하든 여자아이와 하든 지는 게 목표입니까? 이기는 게 목표입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때릴까? 안 돼요. 아하. 오케이. 되게 좋아하네요. 이 정도면 좋아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끊어읽기. 누가 뭐 한답니까? Many people play. 많은 사람들이 play 한대죠. 무엇을? Rock, paper, scissors. 많은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플레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children play this game.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한다. Children play this game. 재미로. For fun. 왜 한다? For fun. 왜죠? 재미로. 됐습니까? 그래서 for fu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To choose someth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래서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이유. 어른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이유. 아이들은 재미를 위해서 하고, 왜 하고? 재미를 위해서 하고. 어른들은 자주 하는데 왜 하고? 뭔가를 선택하기, 그렇죠. 선택하기, 결정하기 위하여. 그래서 for fun도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to choose something도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부 다 뭐덩어리. 동사는 어찌시란 말이죠. 됐습니까? 아이들이 이 게임 합니다. 왜? 재미로. 어른들은 자주 가위바위보 합니다. 왜? 뭔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이런 걸 보고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 그래서 무엇의 무엇은 가위바위보 이 게임의 규칙들은 어떻다? 간단하다. 단순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선수들이 뭐합니까? 그냥 선택하죠. 그렇죠. 뭐 중 하나를? 선택들 중 하나를. One of three choices 맞는다. 죠 One of three choices. 그러니까 그래서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하는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을? One of three choices. 세 가지 선택 중 하나. 그 세 가지 선택은 뭐랑 뭐랑 뭐? 바위, 보 또는 가위. 그러니까 가위, 바위, 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나 뭐는 어떻지만 규칙은 어떻지만 매우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뭐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은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이기기는 쉽지가 않다 규칙은 간단한데 이기는 건 쉽지 않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이유죠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We can't read 무엇을 읽을 수가 없습니까? 플레이어의 마음을 그렇죠. 상대 선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내가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 알면 진짜 쉽게 이기겠죠. 네. 됐습니까? 근데 other player's mind 무엇을 낼지라는 이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when we win 그렇죠. 우리가 이길 때 뭐뭐 할 때라 했죠. 우리가 이길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네. 그렇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We are lucky. 우리가 운이 좋더라. 는 거.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구나. 라는 것을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however, 누구들은 뭐 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갖고 있죠? 네. 뭘 갖고 있어요? 다른 생각. 그렇죠. 다른 생각.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저 과학자들이 연구했죠? 이 게임을 얼마 동안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고 그리고 발견했죠? 네. 뭘 발견했어요? An interesting fact.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사실. 좀 쉽게 얘기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에 땡땡이 뭡니까? 지금부터 그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뭐 하겠다는 신호야? 설명하겠다. 라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발견한 흥미를 이런 거 그냥 대충 뭐 넘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그리고 땡땡 했으니까 지금부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설명하겠다라는 신호인거죠 이게 오케이 그래서 그 흥미로운 사실 첫 번째 뭐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make their first choices 그들의 첫 번째 제일 처음 내는 것을 어찌 다르게 다른이 아니죠 다르게 뭐 만드는데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보통 뭐합니까 시작하죠. 그렇죠. 무엇을 사용하여? 그렇죠. 주먹을 사용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작하고. 그렇지만 여자아이들은 보통 뭐예요? 선택하죠. 추즈하죠. 픽하죠. 무엇을? Scissors. 가위를 선택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다. 가위바위. 그렇죠. 뒤집어줘.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아, 나도 바보다. 그렇죠. 가위바위. 자, 가위바위 그렇죠 이겼죠 내가 가위바위 그렇죠 아싸 가위바위 오케이 너무 뻔했어 너 책에 나와있는대로 했잖아 그치 책에 나와있는대로 했는데 눈을 아빠가 봤죠 예? 눈빛을 아빠가 봤죠 아빠가 안 넣었는데요 책에 나와있는대로 하라고 내가 그랬니 눈빛으로 아니죠 됐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낸 거죠, 그쵸? 됐습니까? 코바가 그니까 바위로 시작하자. 됐습니까? 너무 멋있네. 오케이. 그러나, 난 여자애들은 보통 가위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when you play, 니가 누구랑 플레이 할 때, 남자애들과 플레이 할 때, 당연히 뭘 선택하라고 했어요? choose? 그쵸. 페이퍼인 거죠. 그렇죠 여기 답은 페이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왜 남자애들과 플레이할 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남자애들은 보통 뭐로 시작한대 그렇죠 무기로 시작한대죠 무기일 건 네. 빠져 그렇죠 종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you play가 생각했습니다 when you play with girls 여자애들과 플레이할 때 여자애들 뭘 낼 거니까 scissors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use roc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Paper, rock. 됐습니까? 맞았습니까? 네. 맞았습니까, 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보는 거죠. 읽기 능력. 아, 맞았군요. 오케이. 그래서, we do chin a different idea를 구체적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다 살펴봤죠? 네.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건 뭐예요? 이 게임이 반드시 무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좀 그냥 단순히 럭키에서 위닝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건 몇 번이 되는 거죠? 페이퍼하고 락이었나요? 한 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have to의 뜻을 조사해오라 했는데 have to의 뜻이 뭐던가요? 그쵸?
can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렇죠. have to의 뜻은 뭐다,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must하고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데 원은 앞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것을 가리킬 때 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까?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I like both of the shirts. 내가 마음에 든답니다. 네. 그쵸, both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둘 다 동그라미일 때 both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both of the shirts의 뜻은 셔츠가 지금 내 눈앞에 몇 벌 있는데? 두 벌. 두 벌 있는데 두 벌 중에 한 벌만 마음에 드는 거야? 두 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두 벌 다 마음에 드는 거야? 두 벌 다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 both의 뜻이. I like both of the shirts. both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몇 개를 얘기하고 있다? 두 개.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동그라미야?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야? 둘 다 X야? 둘 다 동그라미. 이때 both를 쓰는 거예요. 네. I like both of the shirts. 나는 셔츠 내 눈앞에 있는 두 벌 모두 다 마음에 드는데 But I have to 답은? Choose. choose죠. 왜 choose예요? 자, must도 그렇고 have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조동사죠. 그럼 조동사 뒤에는 뭐예요?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choose의 뜻은? 그렇죠. 고르다, 선택하다고 choice는? 선택인데 그러면 둘 중에 동사는 당연히 뭐예요? choose죠. 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죠. But I have to, 그러면 to, but I have to choose의 뜻은 나는 골라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은 종류만 갖고 다른 하나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But I have to choose a shirt입니다. The shirt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두 단어인데 But I have to choose a shirt. 그러니까 지금 셔츠 두 벌인데 두 벌 갖고 고민하는 상황인 거야. I like both of the shirts. 난 셔츠 두 벌 다 마음에 들어. 그니까 그래서 뭐 셔츠 한 벌당 2만 원인데 그렇죠? 내가 주머니에 2만 원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두 개 들고 가서 2만 원 내고 집에 가면 되겠죠? 뒤에 아저씨에 쫓아오겠죠? 그렇죠? 저기 학생 미쳤어? 이러면서 따라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아저씨가 2 더하기 2는 그럼 뭐라 하면 돼? 2! 이러면서 집에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아저씨가 이제 전화하겠죠, 어디다가?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엄마, 아빠 찾아오겠죠? 앉아 맞죠? 그렇죠? 됐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앉아있는 거야? 파출소. 그렇죠. 뭐 경찰서까지 가겠나? 파출소에 앉아있겠죠. 경찰서는 저기 저기. 아, 무서운데. 근데 서치면은 시내에서 다. 다들 뭐 경찰서 한 번씩 끌려가 본 적 있잖아.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까? 그런 말 하고 하지 않습니다. 아, 곧 한번 가보려고. 그치만 아빠한테. 오케이, 그래서 두 벌 다 마음에 드는데 한 벌만 골라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I think you made a good choice겠죠. 그러니까 어떤 뒤에 뭐가 와야 돼? 어떤 하다야? 어떤 것이야? 어떤 것. 다시 말하면 하다. 하다는 동사란 얘기가 똑같죠. 것은 뭐하고 똑같은 얘기야? 명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좋은 선택이 와야지 좋은 선택하다가 오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하기에는 네가 뭐 했다는 생각이 든다. 네가 좋은 선택을 made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어떤 choice? good choi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ing에 답이 줄 거놨어. 네. 그쵸? 그 나머지와 다른 거. I like learning English. 일단 나는 좋아한답니다.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럼 learning English의 뜻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영어 배우는 거. 그렇죠. 난 영어 배우는 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그거죠?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된 거야?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명사, 앞만 길어봤자 it.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영어 배우는 것이 마음에 든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going to China to see the Great Wall tomorrow. 그러면 they are going to China. 그들이 중국으로 갈 예정이다. 그렇죠. 가는 중이다. 갈 예정이다. 그럼 얘는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그들은 가는 것이다야, 가는 중이다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사람이 가는 곳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3번이 뭐냐에 따라서 3번이 현재 분사면 1번이 답이고, 그렇죠? 3번이 동명사면 2번이 답이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 to see the great wall tomorrow가 있는데 이거 to see니까 그거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중국으로 갈 예정이다. To see the great wall tomorrow. The great wall이 뭘까요? 만리장성. 그러면 여기에 to가 없으면 내일 만리장성 보다. 네. 앞에 to 붙였으면 뭐가 어울려요? 내일 만리장성 보기 위하여.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럼 무슨 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그래서 무슨 제곱법이라고 그런다. 부사제곱법. 부사제곱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일 중국으로 가는 의도죠. 왜 간다? To see the great wall tomorrow. 내일 만리장성을 보기 위하여 중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인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Now, my favorite thing is going to the zoo on a sunny day.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 화창한 날 동물원으로 가 것이다. 얘는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동명사란 말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going to the zoo on a sunny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your favorite thing? 그렇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화창한 날 동물원 가? 그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like? 그렇죠. What do you like? What is your favorite thing? What do you like?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Eat. I like it. My favorite thing is i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것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거, 뭐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이거 전부 다 얘 이 덩어리가 뭐라는 얘기야?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18.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수업까지가 짧으니까. 제가 네. 짧아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이거 안 하면은 이거 하죠. 아, 대기야 이거 해요. 근데 이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시끄럽고요. 아, 저희 이거 어깨만 대고 하는 게 나. 오케이. 그래서 풀이 계속합니다. 저 어디예요? 책을 펼쳐 보세요. 네, 부족. 아, 끝나고 있었구나. 포커스 39입니다. 39년은 이렇게 작게 줄을 치면은 안 나오네. 39의 B 뭐야? 나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B의 1번 규현. 'Can you keep a diary in Englis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유연이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2번 초이. 'Can you take pictures here?' 계속해서 다솔.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Okay, 계속해서 동이. 아, 동이 말고 다솔. 아, 말고 가.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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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 뭐? She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오케이. 그래서 동의 채점.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틀렸을 것 같아. 자, 일로와. 딱 돼. 다 맞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아, 뭔가 안 맞았을 것 같아. 네.
한국이 썼다. 됐습니까? 널 위해 준비했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뭔가 불길 하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주세요라고 해온 게 있었는데요. Keep a diary 뭔 뜻이에요? 다이어리 쓰다. 그렇죠. 일기 쓰다 이 말이죠. 일기 쓰다. 네. 그래서 Can you keep a diary in English? 자 이제 추가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다음 Can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각각의 ca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뭐 능력이냐 허락이냐 요청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Can you keep a diary in English? 일단 Can you keep a diary in English의 뜻은 그는 영어로 일기 쓸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러면 규현이 생각할 때 이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일단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그렇죠. 능력이죠. 그럼 능력이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be able to를 써서 무슨 문 만들어야 돼? 의문문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뜻의 다른 버전은 뭐다? 정신 차리시고요. 아,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기 때문에 능력이죠 능력. 네. 그렇죠? 그가 영어로 읽을 수 능력이 있냐고 묻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요한 부분만 써놓으면 되죠. Is he able to keep? 이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근데 대답은 달라져요.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라고 물었을 때는 is he라고 물었으니까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이때 대답은 yes, he is죠. 근데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 라고 물었을 때는 can이라고 물었으니까 만약에 쓸 수 있으면 yes, he can 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데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하느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 고르세요. 그랬을 때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 And yes, he is.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Yes, he can이죠. 반면에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했을 때는 Yes, he is. No, he isn't.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Yes, he can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People can take pictures here는 사람들이 여기서 찍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그렇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 이제 이걸 be able to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여기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는 표현이다? 허락하지 않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허락할 때, 뭐, 제가 집에 가도 돼요? 그랬더니, 안 돼. 뭐, may I go home? 그랬더니, no, you may not. Can I go home? No, you cannot. 하는 그 can이죠, 이거. 능력의 can이 아니고 허락의 can이고요. 그래서,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는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로 바꿔 쓸 수가 있고, may not은 축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might. 없습니다. May not은 축약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May not은 축약형으로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 못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일단 이건 뭔 소리야? 네가 뭐 해줄 수 있겠니? 옮겨줄 수 있겠니? 무엇을? 그 상자들을. 왜? 나를 위해. 너 나를 위해 그 상자 좀 옮겨줄 수 있겠니? 그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그쵸. 요청이죠. 그쵸? 그럼 얘는 요청이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Could you, would you? 그쵸.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몇 종 세트? 4종 세트. 됐습니까? Can 대신에 Could you 또는 Will you 또는 Would you carry the boxes for me? Will you carry the boxes for me? Could you carry the boxes for me?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그럼 이 네 가지 표현 중에서 친한 친구 사이라면 쓸 수 있는 표현은? Can. Can you? 그렇죠? 나머지 애들이 좀 더 어떤 느낌 든다? 좀 더? 그렇죠. Polite. 어떤? 공손한.
영어에 뭐 높임말이 없니, 존댓말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polite한 표현이 있습니다. 공손한 표현 해주시겠어요? 이런 느낌일 땐 could you carry, would you carry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일단 without x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without x니까 뭐 없이? 그렇죠. 계란 없이, 달걀 없이 말이죠. 그러면 she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는 그녀가 오믈렛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뭐 없이는? 달걀 없이. 달걀 없이, 달걀 없이 오믈렛 어떻게 만듭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그렇죠. 능력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 can'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She isn't able to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She isn't able to make. 됐습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엔 be able to고 not이 있으니까 she isn't able to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로 바꿀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can이 똑같은 can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orrow하고 lend하고 비교해보라고 했는데요. 동희야 비교해줘. borrow는 일로 와, 딱 돼. 오케이, 규현, borrow하고 lend하고 비교해주세요. 일로 와, 딱 돼. 그쵸? 나솔, 비교해줘. borrow는 빌리다고, lend는 빌렸다. 그쵸, 반대말 관계죠. borrow는 뭐하다? 빌리다. lend는 빌려주다. 그러면 내 안에 give 있다는 누구야? lend. lend죠. 맞습니까? 그럼 give A, B 하면 뭔 뜻이고? A에게 B를 주다. 그러면 lend A, B 하면 뭐겠어? A에게 B를 빌려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그러면 can I borrow your pen의 뜻은 내가 너의 펜을 빌릴 수 있겠니?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또 빌려줄 수 있대요. 못 빌려준대요. 그래서 yes. I can. Yes, I can이 아니고요. Yes, you can이죠. 내가 빌려도 될까? 어? 너 빌려도 돼. 그럼 yes, you can 뒤에 생길 때 말은 yes, you can borrow my pen. Borrow my pen. 너는 내 펜을 뭐 해도 된다? 빌려가도 된다. 된다. You are, 여기 있어 하면서 주면서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can I 할 때 이거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 요청이죠. 내가 뭐 할 수 있겠니? 빌릴 수 있겠니? 내가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빌릴 수 있겠습니까? 허락이 아니고 뭐예요? 요청이죠. 그러면 여기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May I borrow your pen? May I go home? 됐습니까? 요청이기 때문에 아 미안합니다. 요청이라고 썼군요. 미안합니다. 허락이죠. 미안.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런 행동 할 건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Can I borrow your pen? 그러니까 May I borrow your pen? Yes, you can. 또는 Yes, you may. 상대방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뭐? 뭐? 어떻게 하면 똑바로 공부할래? 아니요. 어? 너 저거 이렇게 해갖고 니네 아빠한테 링크 보내줘? 어? 저거 쓰 재밌는데.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아빠 안 지켜보세요. 뭐 알았어. 아 네 아니죠. 뭐 그냥 간단해. 그냥 링크 하나 생성해갖고 보내주면 돼. 됐습니까? 그러고 싶냐? 어?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play the guitar? 너는 뭐 할 수 있니? 기타 연주할 수 있니? 그랬더니 but I can play the drum. 그러나 나는 뭘 연주할 수 있다? 드럼. 그럼 여기에 칠 수 있다 그랬겠어? 못 친다 그랬겠어? 그러면 no I can't. 뒤에 생길 때 말 no I can't play the guitar. 그러면 여기에 can you play the guitar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능력이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Are you able to play the guitar? Sure. Are you able to play the guitar? No, I am not. Can you play the guitar? No, I can't. But I can play the drum.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능력을 묻고 능력을 답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니? 능력 없지만 드럼 칠 능력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I am able to play the drums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능력이니까. 네. 그 다음 Can Tony fix this machine? 토니는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니? 그랬더니 He is an engineer. 그는 그가 뭐랍니까?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뭔데? 기술자죠. 기술자. 네. 그렇죠? 그럼 기술자면 고치겠어? 못 고치겠어? 고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Yes, can. Can Tony fix this machine? 토니 이 기계 고칠 수 있을까? Yes, he can. 어, 할 수 있어. He's an engineer. 기술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능력이니까 이거 Can Tony fix this 쓸 수 있는 건 Is Tony able to fix this machine? Yes, he is. Can Tony fix this machine? Yes, he can. 됐습니까? 네. Is Tony able to fix this machine? Yes, he is able to fix this machine. He's an engineer. 그래서 fix의 뜻이 뭐고? 고치다. 고치다니까 비슷한 말은? Repair. 그렇죠. Repair죠. 됐습니까? Repair. 수리하다, 고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난 못 믿겠다. I can't believe what? 무엇? The story. The story. I can't believe the story. 됐습니까? 그 다음 넌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What? Cartoons. 어, cartoons냐? Can you draw cartoons? 능력 묻고 있죠? Yes, I can. No, I c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메이에 대해서 합니다. 메이. 능력과 허락과 요청하는 캔과 메이의 비교. 자, 메인은 추측이나 허락 등을 나타낼 때 쓰며 이 뜻일 때 뭘 바꿔 쓸 수 있어? can 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추측일 때도 can으로 바꿔 쓸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허락의 의미일 경우에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허락 먼저 볼게요. 허락. 그래서 you may eat the cookies. You can eat the cookies. 그렇죠? 제가 이 쿠키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겠죠. 제가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the cookies? 그렇죠. Can I eat the cookies? 라고 이거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 허락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허락해주고 있는 거죠. Yes, you can. Yes, you may. 그래서 Can I ea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May I eat the cookies? 했더니 Yes, you may.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락해줄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추측할 때도 씁니다. 추측. 됐습니까? 뭐 추측은 한 뭐 한 60% 정도 확신할 때. 100% 확신할 때는 뜻이 달라지죠. 100% 확신할 때 우리는 만약 뭐 좀 있다가 한 시간 뒤에 100% 비가 온대. 그러면 틀림없이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100% 확신할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60% 정도 확신할 때는 어떻게 해석된다? 아마 뭐뭐일 거다. 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합니다. 메이의 뜻은. 그리고 Mr. Brown may be in his office. 뭔 뜻이겠어요? 브라운 씨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에? 사무실에. 그렇죠. 그래서 브라운 씨가 그의 사무실에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좀 더 어느 쪽에 있을 거라는 쪽에 걸겠다. 이런 뜻이 may 정도 할지도 몰라. 그럼 the news may be true 하면 그 소식이 사실일 수도 있다. 사실일 것이다가 아니고요.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 사실일 것이다 할 때는 will 쓰겠죠. 됐습니까? will이 좀 더 높은 확신이죠. may는 사실일지도 몰라.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는데 true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사실일지도 모른다. 해석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합니다. 추측일 때.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해석하고 나서 허락인지 추측인지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은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나는 하나도 안 보이죠. later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면 찾으세요. 그 다음에 try on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upset과 바꿔 쓸 수 있는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다음에 그녀가 아마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기억하다가 뭡니까? Remember. Remember죠. 다음에 너는 이제 눈을 떠도 좋아. 그 남자분은 새로운 수학 선생님일지도 몰라. 너는 집에 가서 쉬어도 좋다. 자, 여기 B하고 C의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can으로 may 대신 can을 쓸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오세요. 됐습니까?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may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뜻 중에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켈리가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 너는 내 휴대전화를 써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쓰다가 뭐야? 쓰다가 right이죠, 그쵸? 네. 아니요? 아, 아니야. 네? 아니야. 그렇죠. 유스. 쓰다 right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그건 그래 쓰다가 아, 이거 하면 돼. 안 속네. 바쁘다가 있습니까? 아니요. 바쁘는 있죠. 비스. 사용하다가 있습니까? 네. 비스. 자, 41. 자, 말해야지. 오케이. 자, 이제 메이 배웠으니까 메이에다가 뭐 넣기 하고, 난 넣기 하고,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니까, 부정문은 not로 한 거고, 묻는 말. 그니까, 그래서 난 넣고 싶을 때는 메이 not 하면 된다. 그니까, 그래서 부정의 추측이란 말이 뭐냐? 뜻으로 하면 뭐 아닐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부정의 추측이 뭐 무슨 뜻으로 해석될 때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보고 부정의 추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닐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또 약한 금지는 어떻게 해석될 때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 약한 금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뭐 해서는 안 돼. 강한 금지는 뭐예요? No. 하면 안 돼. Must는 아시겠죠? 하면 안 돼. 그쵸? 강한 금지는 Must는 아시고요. 약한 금지는 해석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단다 라는 뜻이고 뭐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May not. 그러니까 May not이 어떻게 해석될 때도 있고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석될 경우도 있다. 메이기도 두 가지 뜻이었잖아요. 허락과 추측. 그러니까 난 넣은 것도 두 가지 뜻이겠죠. 허락하지 않는 것과 아니라고 추측하는 거.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부정의 추측, 다시 말해 아닐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약한 금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문은 이렇게 있습니다. Sally may not be home now. 뭔 뜻이겠어? 셀리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라니까요. Sally may not be home now 의 뜻은 셀리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추측이 강하다. 없는 쪽에 추측이 강하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쟤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적 추측이 그 뜻이란 말이죠.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셀리가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뭐예요? 셀리 may be home now. 근데 없을지도 모르다니까 may not be home now. 그 다음에 you may not pop here. 뭔 소리야? 너는 여기 주차해서 안 된다. 그렇죠. 넌 여기 주차할 수 없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지구역. 이때 뭐로 바꿀 수 있다? You cannot park here. 허락하지 않는 거죠. You may not park here. You cannot park here. 여기 주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묻고 싶을 때는 May I go home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yes나 no로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도 될까요는 뭐를 바라는 거야? 허락을 바라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뭐가 바꿨을 수 있다? can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죠. can이 아, may가 뭐뭐 해도 될까요? may I go home?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런 뜻이 되는 may I go home 대신에 can I go home 해도 된다라는 아까 can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may I open the box? 뭔 뜻입니까? 제가 그 상자를 그렇죠. 열어봐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허락을 요청하고 있죠. 그랬더니 yes you may, yes you can 또는 no you may not, no you cannot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허락하는 거죠. 그냥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A에서는 마찬가지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가? 테디는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 너는 나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돼. 세라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 소개 좀 해도 될까요? 소개하다가 뭐예요? 소개하다. Introduce. 예, introduce. 소개하다. 다음에 may랑 섞어서 알맞은 것을 써라 이겁니다. 전부 다 동사들이 있는 거죠. 보기에 있는 거 앉다, 마시다, 돕다, 방문하다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mine을 두 단어로 이 mine 대신에 두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Look around가 뭐하답니까? Look around 모르면 찾아오세요. Look around. Look for는 뭐예요? Look for. Look like는 뭐뭐 같아 보인다. Look around는 뭐냐 이거죠. Look for랑 look like, look around 모르는 사람들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코크가 뭐예요? 코크 콜라도. 그 다음에 free의 뜻이 되게 많은데요. free의 뜻이 뭐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 찾아오시고요. 그 중에 여기에 free에 어울리는 뜻이 뭐냐? 그 다음에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B도 마찬가지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봅니다.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몰라. 제가 질문하면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42로 넘어갑니다. should와 must와 have to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리고 단어 숙제 있죠? 단어 숙제 마찬가지로 이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할게요. 여기에 다음 숙제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서 내는 숙제를 제대로 해보란 얘기죠. 오케이.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에 대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또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책을 써놨네요. 뭐 should에 대해서는 약한 의무, must에 대해서는 강한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보다는 should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자, 둘 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두 가지 문장을 불러왔습니다. 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만 해. 너는 부모님께 효도해야만 돼. 네, 뭐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둘 다 뭐뭐 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만 한다는 뭡니까? 법적 의무인 거죠, 이건. 그렇죠? 이거를 어겼을 때는 잘못해갖고 경찰 아저씨 있는데 뭐 내 맘대로 막 길 건너갔어. 경찰 아저씨, 야 잠깐 와봐. 해봤잖아. 그렇죠? 잠깐 온적 없어요. 도망쳤죠? 아니요. 그러면? 없는 데서 있죠. 아, 그렇군요. 경찰, 경찰 있나 없나 꼭 보죠. 그렇죠? 경찰 없어요. 없는데.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요 앞에 자전거 끌고 지나가는 애들 경찰차가 위웅 하는 거 봤어. 막 빨간불인데 자전거 끌고 막 지나가더라고. 횡단보도에. 경찰차에 있는데도 경찰차가 위웅 하면서 야 마이크 대고 막 그러더라고. 경찰차 있을 때야 경찰차 있을 때는 자꾸가 막혀. 그러니까 걔들은 뭐를 어긴 거야? 법적 의무를 어긴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너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 경찰에 신고해 버리죠. 그렇죠? 그 경찰들 막 출동해가지고 야 김다솔 너 어? 왜 오늘 설거지 안 했어? 막 이러면서. 그쵸? 어, 벌금 5만원. 막 이러면서. 그쵸? 규현이 벌금 얼마까지, 효도 안 해서 얼마까지 내봤어? 어? 그것도 생각하진 않겠죠, 설마. 얼마 내봤더라, 내가 벌금. 그쵸?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도덕적 의무라고 얘기하죠, 도덕적 의무.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표현할 때, 요런 거 표현할 때, 뭘 쓰는 것이, must를 쓰는 것이 어울린다, 이겁니다. You must cross the road on a crosswalk.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 표현할 때 should를 쓰는 느낌이 강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강한 의무, 약한 의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should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should는. 그렇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 얘 잡혀갔자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경찰한테 법적 의무 어기 맞지? 잡혀갔자 한 5일 동안 깜빵 있었지. 그치? 법을 어겨가지고 공부 열심히 안 한 바람에. 아니죠. 그쵸? 아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닮아놓지 마. 그쵸? 자랑스럽네요. 그쵸? 그니까 그래서 슈드는 어떤 느낌일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 때 should를 쓴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뭐 할 때도 쓴다? 야 당연히 해야 할 일 좀 해라 라고 상대방에게 뭐 할 때도 쓴다? 충고할 때도 쓰인단 말이야. 충고할 때. 그래서 여기에 you should keep your promise라는 예문이 보이는데요. promise가 뭐고 약속이고 keep your promise는 너의 약속을 지키라. 그럼 you should keep your promise의 뜻은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다시 말해 뭐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친구랑 약속해놓고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늦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친구와 약속 시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쵸 김다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규현이 약속 잘 지키지? 왠지 잘 지킬 것 같이 생겼는데. 그쵸? 부담됩니까? 아니죠. 그쵸. 원래 하던 거잖아. 그치? 왜 약속 잘 지키죠? 생각하네요. 됐습니까? 아, 슈드를 잘 안 하는 친구. 네? 저 30분씩 팝콘을 냈어요. 아, 대단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도 당연하듯이 이제 30분 늦게 나와요. 와우,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4학년 때까지는 때리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당연하듯이 말로 안 된다 이거. 아니 일단 때려도 안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치? 아이고 제가 30분 빨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You should keep your promise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내가 뭐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1시 반이 되도록 안 나갔어. 그렇죠? 그럼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노크하죠. 왜 친구랑 약속 안 지켰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should의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we should exercise every day.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운동해야만 한다. 이 위는 뭐 아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살려면 매일 운동을 해야만 돼.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운동 안 했어. 그럼 경찰이 와서 막 총 갖다 대고 야 빨리 운동해 말해서 운동시키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느낌일 때 뭘 쓰는 것이 should를 쓰는 것이 어울린다. 됐습니까? 네. 너 군대 가야만 되지 좀 이따가. 아 거기 싫어요. 그렇죠. 가기 싫죠. 그러니까 뭐 그가 should를 쓰는 거죠. 군대 가야만 한다는 게 should를 쓰는 거죠. 아니요. must죠. 그렇죠. 그 법적 의무니까 must를 써야 되는 거죠. 네가 뭐 군대 가기 아 군대 가기 싫어서 군대 안 갔어. 그렇죠. 그럼 경찰 출동하죠. 네. 네. 출동하죠. 법을 어긴 거니까. 스탠드 판 시키면 안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초딩 같은 애들은 와 씨 남자들은 막 무조건 군대 가야 되니까 그럼 여자들은 무조건 애 낳아라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멍청한 초딩 같은 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머스트는 강한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더 어울린다 이겁니다. 머스트를 쓰면 법적 의무를 표현할 때 좀 더 어울린다. 예,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Have to다.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have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바뀔 때도 있고 has로 바뀔 때도 있죠. 그래서 has to 할 때도 있어요. 앞에 3인칭 단수 he, she, it 왔을 때는 has to가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형은 뭐예요? had가 있죠. had to니까 have to는 has to나 had to 형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못 쓴다. had to. 그러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어요 할 때는 had to를 씁니다. 그래서 have to만 있는 게 아니고 형태가 has to나 had to로 바뀔 때도 있고 특히 had to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의무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We must follow the rules. 그러면 이건 뭔 뜻이야?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규칙 안 지키면 뭐 벌점을 받거나 아니면 그게 그 규칙이 법이라면 경찰한테 뭐 잡혀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법적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만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란 뜻일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e have to follow the rules나 we must follow the rules는 똑같은 뜻이지만 자, must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he must be, 이 must가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애들한테 he must be sick을 해석시키면 뭐라 그러냐? 그는 아파야만 한다 이릅니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he must be sick의 뜻은 뭐다?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라는 강한 추측입니다. 여러분 약한 추측 만나본 적 있는데요. 그는 아플지도 모른다 배웠죠. 네. 그는 아플지도 모른다는 뭐였더라? He may be sick. 그렇죠. 그래서 그는 아플지도 모른다는 약한 추측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는 아플지도 몰라요. 아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는 뭐였는데 he may be sick인데 그는 아픈 게 틀림없어. 난 100% 확신해. 이때는 뭐다? he must be sick이다. 그렇습니까? 이거 그는 아파야만 한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아파야만 한다 꼭 하고 싶어? 그럼 그는 아파야만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has to be. 그럼 이거 둘이 같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상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파야만 돼.
됐습니다. 더 좋아할 거. 됐습니다. He must be sick. 그는 아파야만 한다가 아니고 그는 아픈 게 틀림없어.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정반대. 그는 아플 리가 없다. 자, 이 파트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요. 다른 조동사 파트보다 제일 내용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는 아플 리가 없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He can't be sick 하면 그는 아플 수가 없다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다? 그는 아플 리가 없다. 자, can't를 보고 뭐라고 하냐? 강한. 자, can't가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강한 부정적 추측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can't가 뭐를 할 수가 없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일 리가 없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는 아플 리가 없어. He can't be sick. 그는 아픈 게 틀림없어. He must be sick. 그러면 이게 강한 긍정적 추측이고 이게 강한 부정적 추측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애매한 추측은 그는 아플지도 몰라. He may be sick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측도 종류가 몇 개가 있단 말이야. 뭐뭐이면 틀림없어 라는 추측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추측은 may고 뭐뭐일 리가 없다 라는 추측은 can't 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네. 자. 자, can의 과거형은 뭐죠? could. 그렇죠. can의 과거형이 could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과거형은 would. 그렇죠. would? would. would. 됐습니까? 자, 사실 should도 과거형이긴 합니다. 저 shall의 과거형이 뭐다? should. 그 다음에 may도 과거 여기 이 중에서 몰랐던 거 있으면 써주세요. may의 과거형은 might. can은 could, will은 would,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이런 과거형이 다 존재해. 물론 과거로만 쓰이는 건 아니야. 그냥 형태가 과거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should가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could you help me가 과거에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는 아니죠. 그냥 형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must만 과거형이 없어. 그 저기 타임머신 타고 영어 만든 사람한테 가서 따져봐. 내가 만들진 않았으니까. 됐습니까? 내가 만들었으면 과거형 만들어 놨을 거야. 근데 내가 안 만들었어. 됐습니까? 나 때리지 마.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영어 문법 공부하다가 짜증난다고 영어 선생님 때려야지. 영어책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난 그냥 있는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의문은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had to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나 어제 9시까지 숙제를 다 끝내야만 했었는데 끝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9 yesterday 하면 틀린단 말이야. I had to finish my homework yesterday by 9 o'clock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뭐다? had to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 이제 have to가 has to도 되고 had to도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네요.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I have to finish the report 하면 나는 뭐 보고서를 끝내야만 한다. 현재 끝내야만 한다는 거죠. She has to finish the report는 그녀가 현재 끝내야만 한다. She니까 has to 온고요. She had to finish the report yesterday. Yesterday 왔죠? 그래서 과거에 끝내야만 했었다. 라는 얘기죠. 보고서를 과거에 끝마쳐야만 했었다. 잠깐만요. 한번 끝이에요. 알았어. 설명이 어떻게 돼 있나? 이따구로 설명돼 있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트윈 브라더스가 뭐예요? 쌍디 형제들이죠. 네. 그쵸? 예, 쌍둥이 형제 있으면 좋겠지. 재밌겠다. 네. 재미없을래나? 저랑 형이 형제였다 생각해보세요.
네 형이 갑자기 불쌍해진다. 왜? 왜 그러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똑바로 좀 정신 차리고 수업 좀 해봐. 어 맨날 이러고 있지 마요. 골골이야? 우리는 9시 지랄하고 있네. 언제 죽을지 모르게 뭐 언제 죽을지 몰라. 병아리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9시 전에 학교에 가야만 한다. 이거 학교 규칙이죠? 아니, 네. 그렇죠. 학교 규칙 아니요. 아, 그 얘는 얘네 학교 초딩이냐? 네. 이거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오케이, 너는 그 노부인에게 친절해야만 한다. 법적 의무죠? 아니요. 그렇죠. 아, 슛을 써야죠, 그래서. 너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함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에밀리와 알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법적 의무인가요? 아니요. 충고죠. 에밀리하고 알렉스한테 하는 충고죠 이거. 네. 맞습니까? 그는 여름방학 동안 네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거 학교 숙제죠? 아니요. 아니 그녀의 학교 네. 숙제겠죠. 여름방학 숙제겠죠. 네 숙제 물어봤냐 내가? 맞아요, 맞아요. 저 숙제. 어 진짜 초딩이냐? 아니 저 숙제 아니라 생각했는데. 여름 방학 동안 책 네 권을 읽어야 한다 했으니까 학교 숙제. 야, 니들이 자발적으로 책 네 권 읽어? 네. 그런데 읽었어요. 읽었어요. 한 번밖에 아니었어요. 숙제. 오케이. 그러면 시간을 절약해야만 한다. 이거 시간 절약 안 하면 경찰이 막 찾아와갖고 왜?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떨렸어. 그는 그의 어스트를 해야 된다. 그렇죠? 머스트를 쓴지 머스트 이거는 2번은 두 개의 장문어란 말이야. 이거 답 두 개입니다. 뭐 그러시든지 그러시든지 그러니까 어째 시간입니까? 그 다음에 자 조종사 파트에서 제일 좀 뭐 어렵다기보다 좀 해야 될 거 많은 파트 합니다 이제. 됐습니까? 자, 뭔 얘기할 거냐면 이 앞에 42에서 뭔 얘기했냐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그렇죠. 머스트하고 뭐하고 헤브트하고 똑같다고 배웠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안 똑같아져. 저 끔찍한 녀석. 뭔 소리냐? 이거 둘 다 뭐뭐 해.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뭐임에 틀림없다 말고요. 네. 됐습니까? 그 뜻일 때 말고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나 has t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일단 not을 넣은 형태부터 얘기하면 must에 not 넣으면 뭐가 될 거고 조동사 뒤에 not 넣으면 되니까 must나 또는 mustn't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not을 넣는 것도 조금 복잡한데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 not을 넣으면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 또는 didn't have to가 됩니다.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not을 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not을 넣은 거예요. 부정문이 된 형태. must에 not 넣으면 must not, mustn't. have to에 not 넣으면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가 된다. 그런데 뜻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첫 번째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게 뭐가 어쨌다고요? 캔이 능력을 얘기할 때 뭐랑 똑같았고, 와 같았었고 그때 can't는 할 수 없다고 be not able to도 뭐뭐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똑같았죠. 네. 그쵸? 맞습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not 넣었을 때도 똑같았죠. 이거는 얘들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t swim, I am not able to swim 둘 다 수영할 수 없다죠 둘 다. 그쵸? 근데 얘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야. 그래서 must는 해야만 한다고 must not은 무슨 뜻이냐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뜻이다 예를 보고 금지라 그럽니다. 금지. must not은 하면 혼나 안 돼 큰일 나 이 뜻입니다. 하면 혼난다 큰일 난다 벌금 내야 된다. 됐습니까? 근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는 무슨 뜻이 되느냐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읽기 할 때 몇 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리더스 뱅크 할 때. 그러니까 뭐뭐 할 필요 없다는 거하고 하면 혼난다 하고 전혀 다른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날 학교 가는 거 얘기해 볼까요? 어. 일요일날 학교 가면 안 되는 거야. 일요일날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요일날 학교 가면 경찰들 막 잡아가죠. 그렇죠? 벌금 내야 되죠. 너 일요일날 너 그때 학교 갔으니까 벌금 5만 원. 네가 가면 안 된다며 네가 자꾸 헛소리 하잖아. 그래서 일요일날 학교 가면 안 되는 거야. 갈 필요 없는 거야. 갈 필요 없는 거야. 갈 필요 없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학교에서 놀려고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가면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 must not go to school on Sunday는 이상한 표현이란 말이야. I must not go to on Sunday는 무슨 얘기니까 난 일요일날 학교 가서는 안 된다 가 아니고 뭐가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가 적당한 표현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must하고 have to는 둘 다 자 이건 의무일 때야. must가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말고 네. 해야만 한다는 뜻이 똑같았어. 근데 must not과 don't have to는 뜻이 이제 우리 갈라져. 우리 같은 뜻 아니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다른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not 넣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should not. should가 해야만 한다니까 should not은 해서는 안 된다겠죠. 네.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not eat too much. 그래서 너는 뭐 하지 말라고 충고한 거예요. 너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과식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한 거죠. 그 다음에 must not은 금지라고 했죠. you must not smoke here. 그렇죠. 그러면 여기 뒤에 벽에 뭐라고 어떤 그림 있겠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데서 피면 벌금 얼마입니다.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must not smoke here는 너는 여기에서 담배 필 필요가 없다야. 담배 펴서는 안 된다야. 담배 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금지죠, 이거 금지. 네. 있습니까? 근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기 때문에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는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필요로 하다 배운 적 있지 않냐? 그쵸. 그러면 이 표현은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냐? You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her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her.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너는 그녀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렇죠? 동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할게. 가만 놔둘게. 아, 그건 안 갈굴게. 가만히 둬. 졸든지 뭐.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지? 졸든. 그렇죠? 멀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난 넣는 거 얘기했고요. 의문문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여기서 규칙은. Should I go there? 한복에서 Should I go there? 가야만 합니까? 맞아. Should I eat this? 이거 먹어야만 합니까? 이런 거겠죠. 그쵸? 오케이. Must I do homework now? Must I do homework? 지금 숙제 해야만 합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should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have to가 의문문 만들고 싶을 때 아까 전에 not 넣을 때도 do가 출몰했죠? 그러니까 묻는 말 할 때도 do나 does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한번 드시겠어?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여기 신발을 벗어도 벗어야만 합니까? 하겠죠. 벗어도 됩니까? 허락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신발 벗어야만 됩니까? 이런 얘기죠.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는 여기서 신발 벗어야만 합니까? 하고요. Yes, you should. 벗어야만 해. No, you shouldn't. 아니, 벗어서는 안 돼.
근데 벗을 필요가 없다는 no you. 넌 벗을 필요가 없다는 no you don't have to. 됐습니까? 이거는 벗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신어도 되고 벗어도 되는데 굳이 벗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돼? No you to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은 벗지 마! 이런 거예요. 여기서 신발 벗어야 됩니까? 그런데 벗으셔도 되고 안 벗으셔도 돼요는 No you don't have to.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자 이거 없고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는 너는 오늘 학교 가야만 한다죠. 네. 그쵸? 근데 너는 가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to를 꺼내서 너 오늘 학교 가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라고 to를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yes I have to go to school today. No, I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는 무슨 뜻이야? No, I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must study hard를 의문문으로 바꾸려 했고 Brian should join the meeting. She has to arrive in time에다 not 집어넣으라 했죠? Arrive in time은 뭔 뜻이에요? 시간은 제 시간에 도착하다죠. 뭐라고 하면 제 시간에 도착하다. 그다음에 student must leave their bicycles here를 not 집어넣으라 했고요. he has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그다음에 묻는 문장. 근데 얘들은 정확한 해석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한 거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not 넣는 경우에 부정문으로 하는 경우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란 말이에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엉뚱하게 해석하면 내가 딱밤 줄 거야 선물로. B는 해석이네요. 예, 그 다음에 너는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금지야. 금지. 내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하니? 는 충고를 바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워크북 해야 되는 거 알죠? 워크북은 지금 사실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까? 38까지 되어 있어야죠, 워크북은. 그쵸? 39는 그때 하다 말았으니까 39 하면 좋고요. 네. 38 또는 39까지 워크북 되어 있어야 돼. 그치? 되어 있어, 동현. 난 모르겠어요. 일로 와. 하여튼, 뭐야? 니가 씨, 어? 입학 얼마 안 한 유연이야.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여기를 만약에, 여기 어떻게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수업하잖아. 한 번은 설명만 하고 숙제 숙제를 내가 풀이를 해버렸잖아. 그치? 숙제가 풀이했지 여기. 그치? 그러니까 워크북에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기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는데. 그치? 여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당연히 어디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36, 37이 공부되어 있어야 돼. 근데 워크북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나면 무대표 끝나면 바로 복습하고 여기는 풀어야 돼. 복습하고. 끝난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38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하나가 말도 안 돼. 근데 오늘 나 끝났지. 오늘 여기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 복습하고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풀어봐야 돼.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 다시 복습하고 여기는 여기까지 풀어봐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만 설명했잖아. 나머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아직 안 했어. 근데 내가 다음 수업 시간에 여기 풀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또 복습하고 여기 풀어야 돼.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오케이, 요까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